2009년도 국회 사무처 문제들, 국회 사무처, 그죠? 국회직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빈칸에 대한 말이다, 그죠? 뭐, 대시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고 또 보니까,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전부 다. 그렇죠. So가 있죠, 그죠? 결국 뭐예요? 이렇게, so, that을 쓰름져다, 그죠? 여기는 뭐가 쓴다, 그죠? 형용사나, 그죠? 부사를 쓸 것이고, 여기에 주어, 동사가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 so 형용사 그죠? 부사가 도치되면 동사 주어 순서로 이렇게 도치되는 것이 나올 수 있다 그죠? 이런 구조를 머릿속에 파악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럼 일단 지금 얘네들은 다 틀렸어요 그죠? 왜 틀렸습니까? 비동사가 없죠 그죠? 그 개념 뭐면 되니까 요 동사 자리에 그죠? have 오는 게 아니고 has been이 와야 된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개념은 그렇게 성공적 이었다 되니까 그죠? 이 헤드랑 동사를 가지라는 것만 되면 이렇게 목적으로 형용사나 부사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틀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 요 형태 쓴 거죠 그죠? 왜 has been 썼습니까 그죠?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다음 뭐다 동사를 하나만 써주고 이렇게 쓴 거죠. 이 동사의 무리가 이렇게 있다 싶시다 그죠? 뭐 그죠? 예를 들어서 has been 이렇게 됐다 그죠? 이렇게 두 개의 무리로 되어 있다. 그럼 앞에 거 요 하나만 옮기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두 개 옮기는 게 아니죠. 다음은 뭐가 된다? 4번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공적이었다 그 개념은 매우 그래서 되는 거죠 그죠? 다음 6번 볼까요? 인 것 같아 안전한 것 같아 데디아라고 말하는 것이 갈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포함시킨다 그죠? 거주민들 뉴욕의 퍼져 있는 차이나타운에 퍼져 있는 그죠? 그 거주민들을 포함하는 것이 그죠? 많은 그들은 결코 배우지 않는다 영어를 그리고 거의 움직이나 이동도 하지 않는다. 그죠? 그 자신의 지역 사회에서. 여기서 보시면요. 자, 여기 end라고 접속사가 왔고요. 여기 동사고 또 뭡니까? 여기 learn 또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또, 이 보면 여기에 동사 왔고 또 접속사 왔고요. 여기에 동사 왔죠. 그죠? 그럼 뭐, 결국에는 접속사 같은 게 남아야 되니까. 그죠? 요 중에 하나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파악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전지사죠. 전지사니까 바로 뭘 써야 된다? 목적격을 써야 되니까 whom을 써야 되고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거죠 이게 동화하다잖아요 동화하다 유사해지다 그죠 동화하다 비슷해지다 유사해지다 그러면 이렇게 그죠 결코 영어 안 배우고 자기 마음도 벗어나지 않는 것은 동화된 거예요 동화된 거 동화가 거의 되지 않은 거죠 가장 적게 동화된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그죠. 뉴욕 지역 퍼져 있는 테러는 이 거주민들을 포함하는 거. 가장 적게니까 다음은 뭐다? 해석상 4번이 되어서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7번 문제네요. 자. 뭐뭐 중에 하나. 오, 맞죠? 베네피츠. 복수. 왜? 원어버 썼으니까 복수로 베네피츠고. 내가 그저 끄집어냈던 원어버터. 그죠? 챈슬러. 그 대학교 챈슬러의 그죠? 챈슬러가 됨으로부터 나왔던 끄집어냈던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는 그죠? 이게 원이 주어가 되니까 동사로 그죠? 워즈 맞고 뭐였다? 내가 가진다 즐거움을 들어가는 그죠? 살이 깊은 사람들 전 세계 뒤에는 빠진 게 없네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뭘 쓰면 계속 쓰면 앞에서 그죠? 여기서 하나 빠졌죠. 뒤에도 하나 빠져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서 하나 빠졌는데, 여기 완전한 절이 왔으니까, 뭐다? 관계된 복, 선행사를 포함하는 복합관계만 쓰는 것이 아니고, 대시 아니라 뭘 써야 된다? 와시 아니라 뭐다? 대스를 써야 되니까, 답은 뭐가 된다? 5번이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8번. 그죠? 민속 음악 사랑하는 사람, 애호가인 존 자니의 CD는, 그죠? 이 롱 하비스트는, 그죠? 2주일 전에, 그죠, 큰 중독을, 그죠, 주었다. 그들의 수집가에게, 그죠, 자, 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민속 음악을 좋아하는 애호가들에게 조니어 CD인 이것은, 그죠, 이것도 동격이죠, 그죠? 이 CD는, 그죠, 뭐가 되었다? 그죠? 큰 수집품에 대한 중독을 주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자, 지금 요 will be가 뭡니까? 동사죠. 이거 접수 같은 게 안 나왔죠. 그럼 또 동사가 넣을 필요가 없는 거니까 ing를 쓰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그죠? The long harvest라는 그죠? 이 시기는 지가 발매한 거예요. 발매되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 시기지는 발매한 거 발매되어진 거니까 리즈가 아니고 그죠? released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은 뭐가 된다? 2번 해야 된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선택해라 문장은 문법적으로 옳은 것을 그죠? 자, 오모 봅시다. cannot help ing죠. 그죠? 이거 laughing을 써야 되겠죠. 틀렸고요. 이거 보세요. Do you think란 말이 왔고 여기 있던 말이 뭡니까? 이렇게 옮겨간 거잖아요. 그죠? 그건 뭐다? is에 뭐가 필요하다. 그죠? 주어가 필요하니까 whom이 아니고 뭘 써야 된다? who를 써야죠. 누구라고 생각하니 가장 훌륭한 학생은? 그죠? 그 과학자들은 우리에게 상기시켰다. 데디아를. 맞아요. remind라는 상기시키다 말은요. remind A of B 써서 A에게 B를 쓰다. 명사인 경우에요. 그런데 뭐 쓰면은 저를 쓸 때는 remind A that 저를 쓰고 주어 동사를 쓰는 거죠. 그죠? 다음 뭐죠? 3번이 되는 거고. 무슨 말이겠죠? 언제 가장 편리하니? 네가 to go죠. 그죠? to가 빠졌죠. 거기에 가는 것이. 그 사람들은 들었니? 그죠? 그 스피커가, 그 화자가 말하는 것을. 그죠? hear of 쓰는 거죠. 무엇에 관해 듣다. 그죠? 그 다음 뭐가 된다? 3번. 맞는 것은 3번이 되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